강원도가 춘천 시민 단체들이 반대하는 춘천 세계 불꽃대회 예산을 4월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올린 건데 시민 단체와 의회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춘천 세계 불꽃대회 개최를 강행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4월 도의회가 심의할 추가 경정 예산안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외 사례도 다시 연구하고 해서 또 지역 설명회도 지난해에는 갖지 못했던 지역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조금 형성이 되었고. 이 사업 예산은 지난해 11월 올해 강원도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회는 사업성을 우려하며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도 강원도는 해가 바뀌자 이 예산을 다시 올렸습니다. 강원도비 10억 원과 춘천 시비 4억 원, 한화 4억 원 등 모두 18억 원의 사업 예산을 짰습니다. 이 돈으로 올해 10월 중 주말에 두 차례 4개국 초청 불꽃 경연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2022년에 춘천 인구의 두 배에 달하는 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도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도와 시와 또 주민 참여를 토대로 해서 우리 강원도 또 춘천을 대표하는 아주 명품 어떤 관광 상품을 좀 개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 시민 단체들이 반대하자 원주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행사를 할수 있다는 말까지 흘렸습니다. 마치 주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과 진배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도에서는 도민들과 춘천 시민들에 대한 겁박을 즉시 중지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성들은 다른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이나 시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도내 어디를 간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는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강원도의회 반발도 예상됩니다. 도의회는 지난해 예산 심의 때와 비교해 사정이 달라진 게 없는데 삭감된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벼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